미리 쓰는 유서. 죽게 되면 말없이 죽을 것이지 무슨 구구한 이유가 따를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레 죽는 사람이라면 의견서나 유서라도 첨부되어야겠지만, 제명대로 살 만치 살다가 가는 사람에겐 그 변명이 소용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죽음은 어느 때 나를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일. 그 많은 교통사고와 가스 중독과 그리고 증후의 눈길이 전생의 가품으로라도 나를 쏠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내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글이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서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해서도 실제로는 유서 같은 걸 남길 만한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편집자의 청탁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따라 나선 것이다. 누구를 부를까? 유서에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아무도 없다. 철저하게 혼자였으니까. 설사 귀의 지금껏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 이 세상에 올 때에도 혼자서 왔고 갈 때에도 나 혼자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그림자만을 이끌고 휘적휘적 일상의 지평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갈 테니 부를 만한 이웃이 있을 리 없다. 물론 오늘까지도 나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생명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므로 인간은 저마다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랏빛 노을 같은 감상이 아니라 인간의 당당하고 본질적인 실존이다. 고뇌를 뚫고 환희의 세계로 지향한 베토벤도 말한 바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이지 이것밖에는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온갖 모순과 갈등과 증오와 살륙으로 뒤범벅이 된 이 어두운 인간의 촌락에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그 선이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이지를 저버린 일에 대한 참회다. 이웃의 선이지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저지른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때로는 큰 허물보다 작은 허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허물이란 너무 크면 그 무게에 짓눌려 참괴의 눈이 멀어버리고 작은 때에만 기억에 남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지독한 위선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두고 그 한 가지 일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문득문득 나를 부끄럽고 괴롭게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동무들과 어울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였다. 엿장수가 옆판을 내려놓고 땀을 들이고 있었다. 그 엿장수는 교문 밖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리만큼 낯익은 사람인데 그는 팔 하나가 없고 말을 더듬는 장애자였다. 대여섯 된 우리는 그 엿장수를 둘러싸고 엿가락을 고르는 채 하면서 적지 않은 엿을 슬쩍슬쩍 빼돌렸다. 돈은 서너 가락치밖에 내지 않았었다. 불구인 그는 그런 영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가 만약 넉살 좋고 건강한 엿장수였더라면 나는 벌써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에 지워지지 않은 채 자책은 더욱 생생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허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는 용서받기 어려운 허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때 저지른 그 허물이 줄곧 그림자처럼 나를 쫓고 있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때 한 인간의 순박한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이다. 날카로운 면도 나름 받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우파니샤드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관념이니까.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권 남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요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마냥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평소에 식탁처럼 간단 명료한 것을 즐기는 성미니까. 내게 무덤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빗돌 대신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좋아하게 된 양귀비꽃이나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테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 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었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벗어버린 헌 옷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화장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홀을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꼭한 군데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의자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하루에도 해 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 별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안 왕자는 지금쯤 장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 그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 사진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사문이 되어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 오늘은 저서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지음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버리고 떠나기. 뜰가에 서 있는 호박나무가 마지막 한 잎마저 떨쳐 버리고 빈가지만 남았다. 바라보기에도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한지 모르겠다. 이따금 그 빈가지에 박새와 산까치가 날아와 쉬어간다. 부도 앞에 있는 벚나무도 붉게 물들었던 잎을 죄다 떨구고 묵묵히 서 있다. 우물가 은행나무도 어느새 미끈한 알몸이다. 잎을 떨쳐 버리고 빈 가지로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자신도 떨쳐 버릴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나무들의 견주어 볼때 우리 인간들은 단순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며 건강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것 같다. 그저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만 하고, 걸핏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려 하며, 때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콕 막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오늘 오후, 옷깃을 여미게 할 만큼 바람끝이 쌀쌀하고 잔뜩 찌푸린 날씨였다. 산을 오르기로 했다. 산에 사는 사람이 산을 오른다고 하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산 속에서도 오를 산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첩첩산이라고 하지 않던가. 뒤등성이로 올라 오리나무 숲을 찾아갔다. 오리나무 숲도 잎들을 어지간히 떨쳐버리고 옹기종기 모여 겨울채비를 하고 있었다. 펄을 벗어 버린 나무의 숲속을 거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나무들의 체온이 다가선다. 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는데 빈 가지로 서 있는 나무들에서 도리어 따뜻함을 감촉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 인간미를 조촐하고 맑은 가난을 지니고 사는 사람한테서 훈훈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가난은 주어진 빈궁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와 그릇에 맞도록 자기 몫의 삶을 이루려는 선택된 청빈일 것이다. 주어진 가난은 악덕이고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선택된 그 청빈은 결코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안빈낙도를 이야기한다면 다들 코웃음을 치겠지만 옛 우리네 선비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가꾸면서 맑고 조촐한 삶을 넉넉하게 이루었던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투철한 인생관을 지니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삶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비 정신과 꿋꿋한 기상이 일상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뎌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몫을 더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과 비리로 얽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서가 불안정해서 삶의 진실과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만약 나뭇가지에 묵은 잎이 달린 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계절이 와도 새 잎은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새 잎이 돋아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이미 성장이 중단되었거나 머지않아 시들어 버릴 병든 나무일 것이다.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와 같은 상록수도 눈여겨 살펴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묵은 잎을 떨구고 새 잎을 펼쳐낸다. 늘 푸르게 보이는 것은 그 교체가 낙엽수처럼 일시적이 아니고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잎이 말끔히 져 버린 후박나무와 은행나무는 그 빈자리에 내년에 틔울 싹을 벌써부터 마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믿음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삶은 지루하고 무료하고 무의미해진다. 이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들 인간만이, 특히 요즘에 우리들만이 자연의 질서를 등지고 거역할 뿐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려고 드는 데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 것을 단순히 계절의 순환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기본질적인 삶의 부스러기들을 털고 버림으로써 본질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암시의 계시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의 교사로부터 배우려면 따로 학습이나 예습이 필요 없다. 더구나 과외 공부 같은 것은 도리어 방해가 된다. 그저 아무 생각이 없는 빈 마음으로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흙을 가까이 하면서 나무들을 매만지고 쓰다듬으며 가지 끝에 열려있는 하늘을 이따금 쳐다보아야 한다. 하늘은 툭 트인 무한한 우주 공간을 우리에게 안겨줌으로써 어느 국지에 매달리거나 안주하려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 막힌 벽만 있고 툭 트인 공간이 없다면 인간의 의식은 생기를 잃고 인해 시들어 버릴 것이다. 여백은 이래서 본질을 새롭게 인식시켜준다. 의식의 개혁이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변혁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에서 찾아낸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의식의 개혁 없이 새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잎이 져버린 오리나무 숲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주 신선한 오후에 한때를 보낸 것은 오늘 하루 내 삶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나무줄기를 쓰다듬으니 거칠거칠한 그 속에서도 여리디여린 부드러움이 있다. 거칠고 살벌한 이 풍진 세상에서도 우리 안에는 원천적으로 여린 부드러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소식일까. 산마루에 올라 첩첩 쌓인 먼 산을 바라본다. 아래서 올려다 볼 때와는 달리 시야가 툭 트이니 내 마음도 트이는 것 같다. 보다 멀리 내다보려면 다시 한층 더 높이 올라가라는 옛말이 실감이 난다. 우리 옛 그림의 선비가 언덕에 올라 뒷짐을 지고 멀리 내다보는 풍경이 덜어 있다. 얼핏 보면 무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유심히 보면 그 안에 삶의 운치와 여유와 지혜가 들어 있다. 도시의 빌딩에서 내다보이는 전경은 또 다른 빌딩일 뿐이다. 도시에는 여백이 별로 없이 그저 빽빽이 들어찬 과밀 뿐이다. 따라서 삶의 여백 또한 지니기 어렵다. 여백이 없는 사유는 자칫 환상이나 망상으로 치닫기 쉽다. 도시의 온갖 범죄도 이런 데서 연유되지 않을까 싶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버리고 떠나는 일은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되풀이로 찌들고 퇴색해가는 범속한 삶에서 뛰쳐나오려면 나무들이 달고 있던 잎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한 해가 기우는 마지막 달에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저마다 오던 길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새로운 삶을 포기한 인생의 중고품이나 다름이 없다. 그의 혼은 이미 빛을 잃고 무뎌진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끝없는 탐구이고 시도이며 실험이다. 그런데 이 탐구와 시도와 실험이 따르지 않는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 관계 등의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이제 나는 자취 생활이 지겨워 우선 묵은 둥지에서 떠나보기로 했다. 올겨울은 히말라야를 찾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 내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가꾸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지음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어지는 이야기는 덜 쓰고 덜 버리기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라는 옛말이 있다. 요즘 쓰레기 종량제를 지켜보면서 이 말이 문득 떠올랐다. 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치여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해답은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우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행위는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현상이 인과 법칙이요. 우주의 조화다. 야생동물은 자신들이 몸담고 사는 둥지나 환경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문명하고 개화했다는 사람들만이 자기네의 생활 환경을 허물고 더럽힌다. 일찍이 농경 사회에서는 쓰레기란 것이 없었다. 논밭에서 나온 것은 다시 논밭으로 되돌려 비료의 기능을 했다. 산업사회의 화학제품과 공업제품이 땅과 지하수를 더럽히고 우리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언젠가 광릉 수목원에 갔더니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에 썩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었다. 양철 깡통이 다 사가 없어지려면 100년이 걸리고 알루미늄 캔은 500년, 플라스틱과 유리는 영구적이고 비닐은 반영구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허옇게 굴러다니는 스티로폼은 100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인가?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이다. 또한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 시대에 와서 말할 수 없이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들 삶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우리 선인들은 밥알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끔찍이 여기며 음덕을 쌓았는데 그 후손인 우리들은 과소비로 인해 음덕은 고사하고 복함할 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과소비와 포식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이 아니라 흔히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한낱 물건의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다. 소비자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인가. 사람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에 불과하다니 그러면서도 소비자가 어찌 왕일 수 있단 말인가? 현재와 같은 대량 소비 풍조는 미국형 산업사회를 성장 모델로 삼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자원과 기술은 풍부하지만 정신문화와 역사적인 전통이 깊지 않은 그들을 본받다 보니 오늘과 같은 쓰레기를 양산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맙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알며 또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솟는다. 물건을 새로 사들이고 한동안 지니고 쓰다가 시들해지면 내다 버리는 이런 순환에 갇혀 있는 한
맑고 투명한 마음의 평온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꼭 있어야 하고 없어도 좋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자신부터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도 모르고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욕망의 좁은 공간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소비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그럴듯한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광고는 단순히 상품의 선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구를 충동질한다. 산업사회의 생산자는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소비자는 결국 생산자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유도된다. 이때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광고다. 광고에 그럴듯한 단어들에 현혹되지 말라.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어떤 알맹이와 함정이 들어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에 눈을 돌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때의 기분이나 충동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마침내 쓰레기가 되고 만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들 자신을 소유해 버린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 없어도 좋을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익히 체험하고 있듯이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의 소중함마저 잃게 된다. 가수요는 허욕에서 싹튼다. 모자랄까 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집 안에 사들인 물건들을 한번 둘러보라. 쓰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놓아둔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이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자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후손에게 물려줄 인류 공유의 자원이다.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 덜 쓰고 덜 버리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소유입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요포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오.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케이 크리팔라니가 옆근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히어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원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둣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청정했었다. 우리 달혜연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원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 물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도두었다.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승가의 유행기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이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는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제 삶의 자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과연 잘산한 해였는지 잘못 산한 해였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 말이 실감납니다. 하지만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세월은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물과 현상이 가고 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 자체는 항상 존재합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을 뿐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오고 가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시간 자체나 세월이 더섭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늘 한결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더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애 중에서 한 해가 이와 같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들은 한 살이 보태집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 생이 무척 아깝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선방에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나고 죽는 일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생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생사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생사 속에서 무엇이 받쳐주고 있는가? 무상이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을 잘못 먹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한 생각에 바로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이 택시를 타고 길상사로 가자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아, 그 부자 절 말이죠 하더랍니다. 부자 절이라는 그 말이 제게는 한동안 화두가 되었습니다. 8년 전 이 절을 처음 만들 당시 교회나 절 어디 할 것 없이 물질이 넘치고 과소비가 지나치기 때문에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해석했지만 길상사를 부자절이라 일컫는 것을 보고 매우 착잡했습니다. 요정이던 대원각을 절로 만들 때 신문방송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습니까? 땅이 수천평이고 땅값만 수백억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부자절이라는 인상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여러 곳에서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주로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절을 저의 개인 소유로 잘못 알고 도와달라는 편지들이 와서 곤혹스러웠습니다. 부자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부자는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항목 아래에 이런 속담들이 나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만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긁어모은 결과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저는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속담입니다. 옛날에는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나 일제강점기 때 못된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얼마나 많이 수탈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는 것은 그 인근 사람들이 다 착취당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는 탐욕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탐욕이란 지나치고 분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만큼이면 만족할까요? 이것은 있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있겠지만 행복은 가진 것에 의해서 추구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며 살고 누군가는 불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너나 없이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소망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온 세계를 자기네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적 침략입니다.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고 투기 같은 것으로 급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 그릇에 채울 만큼만 지녀야 하는데 훨씬 많이 채우려고 하니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삶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착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삶의 질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곤 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물질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는 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20여 년 전 어느 절에서의 일입니다. 한 스님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난데없는 행운에 착실하게 기도를 하던 스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은사 스님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자기도 차를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니 결국 동네 처녀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 그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비와 넘침에서 벗어나 맑고 조촐하게 가질 만큼만 갖자는 뜻입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남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근본적으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우주의 선물이 내게 잠시 맡겨졌을 뿐입니다. 바르게 관리할 줄 알면 그 기간이 연장되고 마구 소비하고 탕진하면 곧 회수당합니다. 뜻밖의 물질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정당한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쓰면 덕을 쌓고 잘못 쓰면 복을 감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늘 부유하란 법 없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하란 법 없습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세상과 작별하게 될 때 무엇이 남습니까? 홀로 있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평소에 지은 업을 가지고 갑니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평소에 지은 업만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인도 사람들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다음 생을 이룹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스님들 중 이번 생에 처음 출가한 사람은 쉽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30년이나 승가에 몸담았으면서도 택시 운전사로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지만 몇 생을 이 길에서 닦은 사람들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가 곧 다음의 나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가 다음 생에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상설을 일부에서 부자절이라고 한다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이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신도들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청정한 수행과 올바른 가르침으로써 믿고 의지하는 도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답고 길상스러운 부자 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사십시오. 지금까지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지음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남과 나누어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가치 있는 삶이란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다 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도 기억하겠습니다. 욕심 없는 삶이 손해라는 답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책 요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